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5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시대가 가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사무엘상 17장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1장 23절에서도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악령이 임해서 굉장히 번뇌하고 헤데이크 두통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6절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약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16장 1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뿔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사무엘과 또 이새의 그런 패밀리들 앞에서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형식상 하나님의 영이 떠난 허수아비 같은 사실상 왕입니다. 사울이 그 전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17장에 그 승승장구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하고 이미 사울과 바울은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번뇌하고 있을 때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람 중에 한 명이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라는 목동이 있다고 전해주고 또 그 목동을 찾아서 사울은 그 번민하고 있을 때 다윗을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금을 탈 때 그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령도 부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악인도 또한 악령도 이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우리 사무엘 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다윗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수금을 탈 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찬양하고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기도할 때 수많은 역사들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이 시대에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또 같이 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오늘 어떻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를,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골리앗 같은 이런 블레셋 강한 무리들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다윗이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 앞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영모가 붉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직 그렇게 장성하지 않는 이런 다윗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목동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이런 곰이나 사자들이 와서 양 새끼들을 보러 갈 때 나는 가만히 두지 않았다. 막대기로 가서 치고 또 수염을 잡고 늘어져서 그 양 새끼 한 마리도 뺏기지 않고 그 힘센 사자까지도 나는 죽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께 저렇게 무례하게 그는 감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무례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하는 오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불의가 창궐할 때 침묵하고 또 방조하고 무관심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세대에 없는가? 특별히 이런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많은 것이 부패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입 다물고 있고 나는 침묵하고 거기에서 나 혼자 거룩해질 수 있는가? 사회가 병폐하면 모든 것이 같이 병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어떻게 해야지만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칼과 창에 전쟁에 있지 아니함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늘 다윗이 담대하게 벌벌 떨고 있는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특별히 2020년 10월 그리고 11월 2일날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죠.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다윗, 요나단도 크게 승리합니다. 시편 33편 16절도 그렇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이 세상 전쟁에서 이길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어떤 용사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사용하실 때만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그렇습니다. 또한 호세아 1장 7절에도 그렇습니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악인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하심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고백합니다. 시편 20장 7절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이렇게 처음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그 어린 다윗은 거대한 블레셋의 장군 가드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며 나갈 수 있었던 것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사울이 벌벌 떨고 있는데 뭐라고 가서 위로를 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가면 그렇습니다. 저들로 인해서 저 거대한 블레셋을 위해서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 다윗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mighty God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오셨는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승리케 하시는지 다윗 왕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가 너희를 오늘날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으시죠. 시편 기자 44편 6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전쟁이 어디에 속했는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If God is for us, who will fight for us?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Not by power, not by might, only b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철학으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사람들과 연관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사울왕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 거대한 블레셋, 골리앗 같은 장군이 우리를 향해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전쟁에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고 두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야 20장 15절에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들로 인하여 여기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사밧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지어서 대를 지어서 찬양하고 나갈 때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고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라 라고 다윗왕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수차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신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악독한 무리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공산주의 사회나 있을 법한 일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 땅 미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는지 여러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어저께 그렇게 고백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재하게라고 교회를 텅텅 비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늦게나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까요? 우리는 너무 게을렀습니다. 너무 나태했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거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많은 숫자들이 모인 대형 교회라도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콜레라라는 이 숨어있는 아말렉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가두어 사셨습니까? 교회를 텅텅 비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는 것을 패한다고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허락을 받고 모임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것보다 100배 더한 환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33일 회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온 세계를 위한 회개 금시 운동을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자, 하나님께서 남겨있는 이스라엘을 7천 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듯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불붙듯이 회개 금식 운동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일은 온전 금식을 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 한 방울도 먹지 않고 3일은 온전 금식을 하며 3일은 물도 마시고 또 부분적으로 주스도 마셔가면서 3일씩 번갈아가면서 33일을 시편 1장서부터 50편까지 하루에 5편씩 낭독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상격줄 기도를 하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는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까지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전쟁의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놓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처럼 성전은 의자에 누워서 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상겹줄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릴 때 그 전쟁은 또 패하고 그러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가 두 사람의 능이 당하리라 상급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소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개개인들의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도 그 영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들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당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그 자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용모가 건강하고 키가 장대같이 크고 힘센 용사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영을 거둬 가셨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여호와 속한 것이면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많은 전략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 터지는 선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이클 펜스 부통령과 미스 해리스가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참으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혼란하게 우리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으로 기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어떤 정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이고 어떤 정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책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낙태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성애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이 우리의 공공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400년 전에 모파를 옮기듯이 유럽에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옮겨서 세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입니다. 아름다운 미국을 더 이상 황폐하고 거친 땅으로 바꾸어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싸울 것이 없습니다. 칼과 힘과 무기가 병거가 아닙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의 편에 서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나갈 때 이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린 다윗을 통해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에 속한 것이라 말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내가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11월 2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은 회중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여호와의 강한 손이 신이 이 전쟁을 진주 지휘하시고 승리하심을 온 열방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